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총독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 영상은요 바로 호러쇼츠 필름 라스트 월드라는 영상이고, 제가 최근에 봤던 공포영화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만든 영상입니다. 썸네일이 굉장히 강력해서 가지고 왔고요, 업로드는 무려 12시간 전에 된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썸네일 보세요. 와우, 정말 레전드 아닙니까? 정말 내용이 궁금한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러 쇼츠 필름 라스트 월드 바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월드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세계죠, 그치? 와, 소리부터 강력해. 키라가 다친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높은 데서 떨어졌나 봐. 와, 진짜 저런 데 조심해야 돼. 와, 만약에 돌에 떨어졌으면은 진짜 큰 사고였을 거 아니야. 자, 일단 남자가 키라 보고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어? 저거 아까 썸네일에 봤던 남자의 그 입에 있던 거 아니야? 아, 더 이상 가지 말라니까? 거 가만히 있어. 어? 아까 그 썸네일의 남자 같은데? 자, 키라가 의문의 남성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의문의 남성은, 어? 맥스가 비명 소리를 질렀는데, 그리고 의문의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헐. 자, 맥스가 계속해서 비명 소리를 지르고요, 키라는 맥스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다쳤는데도. 어머 어머. 어? 아까 그 남자 아니야 방금? 나 봤던 것 같아. 오. 자, 맥스가 쓰고 있던 가방이고요. 어머. 맥스 죽은 거야? 헐. 맥스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키라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같은데 벌써 죽어서 소용이 없죠. 키라는 굉장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맥스의 죽음 때문에. 아? 맥스의 죽음 때문에. 어? 맥스는 죽었는데? 어디선가 맥스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어떻게 된 거죠? 오, 뭐야? 자, 분명히 맥스가 죽었는데 계속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이상함을 간지한 키라, 이제서야 정신 차린 것 같아. 아, 저거는 맥스가 아니다. 근데 확실히 아까랑 다르게 맥스가 계속 똑같은 말만 해. 어? 저 동굴에서 소리가 났고요. 아니야, 키라야. 맥스는 죽었어. 아니야, 호. 어? 어? 한 명이 아니야? 한 명이 아니야. 왜 그래? 약간 뭔가 답답한 마음으로 막 하는 느낌인데? 아까 근데 어떤 남자가, 어, 얘가 약간 여자애한테 이랬잖아. 뭐야? 뭐야?
뭐야? 어? 헐. 키라도 결국 목소리를 잃은 것 같습니다. He's gotta follow through some more, man. I mean, it looked like basketball. The pump fake was like, you know? Just go for it, man. Show me the way. I'll show you the way. I'll show you the way. Hold on. 뭐야? You got my spot? Dude, listen. I hear someone. 키라 아니야? 목소리? Come on, man. 안 돼. Someone needs help. 안 돼. We're coming. Just keep talking. 와. 역시 이 채널은 믿고 봅니다. 오늘 라스트 월드라는 공포 영상을 봤는데요. 진짜 레전드다. 다음에도 또 무서운 공포 영화가 나오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짧지만 확실히 임팩트가 강했고, 그리고 키라의 연기력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이 부분, 이 괴물 나오는 부분이 정말 소름 돋았고, 와, 임팩트가 너무 강력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지금 사람의 이빨 같아요. 표현한 게, 이 사람들이 말을 못했잖아. 이 괴물이 이 이빨을 전부 다 뽑아서 자기 얼굴에 박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